아, 사진 찍는 거예요 지금? 썸네일 쓰라고? 아, 정말 편해. 어닝월 글루벤 로고가 딱 박혀 있으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자,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와, 오늘은 즐거운 불금 맞죠, 신피디님? 네. 내일 근무 안 하죠? 네. 좋겠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요즘에 환율도 올라가고 경기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불황 때 최고급 승용차를 살 것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카니발을 할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해보는 영상. 정말 이제 아트원에서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담았습니다. 이 영상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 카니발이 승용차 맞죠? 평소에는 승용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완벽한 차박으로 변신하는 것도 오늘 여실히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정말 끝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손에 안 봅니다. 맞죠, 신피디님? 자, 뭐부터 설명할까요?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 뭐 회전 시트, 모니터 이거는 워낙 유튜브에 많이 했고 오늘의 신제품 새로 발표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어닝룸이요? 어닝룸, 어닝월 뭐 좀 저 모르겠어. 정확한 명칭은 하여튼 이렇게 이쪽으로 오시죠. 사이드 어닝 피안마야 F45S260 어닝이 펼쳐진 상태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즉 하이루프의 일체형으로 어닝이 장착되어 있다는 거 아마 전 세계에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최초고요. 아트원 하이루프와 일체형 어닝이 딱 접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닝을 펼쳐진 상태 뭐 이거는 많이 보셨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마술은 아니고 얼마 전에 제가 글루벤 이렇게 글루벤 마크가 새겨진 어닝월이 곧 도착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닝월 펼치는 것도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사실은 리어 텐트도 있지만 리어 텐트 치는 것보다 어닝 치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자주 설명드렸고 어닝월도 정말 편해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까요, 신피디님? 네. 글루벤 마크가 있고요. 이제는 이제 다 마무리됐어요. 이제 다 어떻게 보면 단점 보완할 거 다 보완했고요. 자, 이렇게 이쪽 보시면은 홈이 두 개가 있는데 터진 쪽이 있고 반대쪽은 역시 터진 곳이 있는데 이렇게 터진 곳에 끼워주면 됩니다. 이거는 뭐 쑥 그냥 이렇게 끼워주면은 쭉쭉 잡아당겨줄게요. 쭉 잡아당겨주면 끝. 사이즈 딱 맞게 했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일자로 친다 하면은 여기 벨크로 찍찍이라고 무식해. 벨크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 마찬가지 아래쪽도 벨크로 딱 매주면은 바로 끝. 이렇게 일자가 되는데 뭐 이렇게 사용할 때도 있고. 자,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자 벨크로를 끼고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세 개가 있는데 미리 해놨죠. 제가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팩이 있습니다. 팩을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트원에서 제공하는 밴드가 있어요. 밴드를 이렇게 걸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쪽 가해 것도 미리 박아놨다고 했죠. 밴드 팩 있고 이렇게 걸어서 팩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도 마찬가지로 밴드가 있죠. 밴드를 이렇게 끼워서 팩에다 걸어주시고 딱 걸어주면은 굉장히 넓은 룸, 완벽한 햇빛 차단. 자, 어떠신가요? 뭐 마술은 아니고, 그죠? 네. 그 다음에는 정말 쉬워. 뭐 이거 못하면은 안 되죠. 맞죠, 신편이? 네. 그 다음에 사이드 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사이드 쪽은 햇빛이 지금 저쪽에서 오기 때문에 역시 사이드 쪽에 펴봅니다. 글루벤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치마로 써도 되겠는데? 자, 치는 방법. 여섯 개의 플라스틱 고리가 있어요. 플라스틱 고리가 있는데 이 플라스틱 고리 이왕이면 글루벤 마크가 바깥쪽으로 빠지게끔 화면을 잘 걸어볼게요. 신피님 그쪽에서 비춰볼까요? 네, 해도 됩니다. 일단은 이 고리를 아마 본 제품은 비슷한 제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글루벤 마크가 붙어 있다는 거 고리를 끼워줍니다. 이렇게 딱딱 보여요? 잘 비춰주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딱딱. 그 다음에 또 여섯 개라고 했으니까 세 개 채웠으니까 나머지 세 개 이렇게 딱딱
끝에서 이렇게 그 요렇게 요렇게 편집할 거니까 요렇게 편집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딱 껴주고 팽팽하게 당겨줍니다. 가해 쪽으로. 저 안 보이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벨크로로 벨크로를 매주면은 딱 칸을 막을 수가 있고, 예, 마찬가지 밑에 벨크로 매주면 되고요. 개방감 있게 할 때는 동일합니다. 개방감, 잘 비치는데, 심태희님. 개방감 할 때는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고리가 있고, 이건 팩방되고, 이거 고리에다가 미리 설치해 놓은. 자, 끼워주죠. 밴드. 밴드는 총 6개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팩 있는 데다가 걸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쪽도 사이드 미러는 위로 이렇게 덮어주셔야 되겠죠. 덮어준 상태에서 밴드 고리에다가 이렇게 딱 끼워주면은, 오! 어때요? 자, 들어오시죠. 또 하나 설명할 게 있어요. 심지어 저쪽에서 비춰주시죠. 한번. 전체적으로. 와. 넓다. 넓어. 하나, 둘, 셋. 여기. 넓고 여기도 상당히 넓어요. 근데 또 여기에 이렇게 방충망. 이게 요번에 새로 업그레이드 된 거죠. 요번에 새로 업그레이드 된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말아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다 동일할 겁니다. 이렇게 말아서 딱 하면은 개방감 있어서 바깥쪽에 아이들이 노는 것도 보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완전 좋죠. 햇빛 막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자, 물론 이 찍찍이를 이용해서 딱 일자로 해도 되고, 일단 넓게 쓸 경우는 이렇게 개방 재밌게. 힘들다. 아, 힘들진 않아. 어닝 피는 거 간단하고, 이렇게 월 장착하는 거 한번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할만하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측면 쪽에 어닝 또 하나가 있고. 자, 판매는 이렇게 앞쪽만도 따로 판매할 수가 있고, 아니면 전체 세트로 판매할 수가 있고, 전화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따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이드 어닝 그리고 어닝 월 우선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 안도 설명을 해드려야죠. 심피디님. 네. 자, 조수석 쪽부터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어닝 월이 쳐진 상태에서 문을 열어도 됩니다. 문을 열어도 되고, 자, 이쪽에서 보면은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스타벤고가 없기 때문에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맞죠? 네. 그리고 네온 커블드가 되어 있네요. 네. 예. 시트는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늘 설명하지만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 본 차량 어디로 가죠? 용인 전시. 그렇죠. 아, 휴가가 끝나면은, 아니다, 다음 주에. 맞죠? 네, 그렇죠. 다음 주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용인 전시장으로 보내집니다. 최신 버전이죠. 최신 버전. 왜 최신 버전인지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자, 1열조 이렇게 살펴봤고, 이번에는 2열. 2열에 보이는 거 그대로. 운전석 뒤쪽은 앞보기, 조수석 뒤쪽은 뒤보기. 즉 스위블링 회전 시트가 되어 있죠. 영상에서도 많이 봤죠. 제가 신발 벗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운전석 앞부기부터 설명을 할 건데요. 앞에 이렇게 제 키가 173인데 이 정도로 공간이 남고, 정말 무쿠션 있어도 편합니다. 시트는 순정 시트 그대로 했고요. 커튼은 하대 블랙, 원단 베이지. 완벽 차단, 완벽 개방. 아트원에 직접 생산한다고 했죠. 그리고 바닥 쪽은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을 선택을 했는데 좀 어둡게 보이나요? 지금 밝게 문을 열을까요? 이렇게 문을 열면은 좀 더 밝게 보이죠. 그죠? 네. 오케이. 바닥 쪽에 요트 바닥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본 시트 앞부기 되어 있는데, 제가 또 보여드릴 게 하나의 레바로 전후 이동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부드럽다. 그 다음에 좌우 이동,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는 전후 이동이 되는, 즉 한 레바로 되기 때문에 지저분한 게 없죠. 그리고 회전 시트도 또 설명해야죠. 전후 이동, 좌우 이동 플러스 회전 시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곳 깔끔하지, 깨끗하죠? 네. 네. 그리고 높이가 순정 시트와 높이가 동일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아트원에서는 특허 출원 중. 언제 나오겠죠? 특허는. 예, 나오든 안 나오든 어쨌든 당장 현재가 필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는 아트원의 핵심, 요번에 새로 업그레이드인 릴렉션 버전의 전동 침대 시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이쪽에서 올까? 아니면 이쪽에서 올까? 이쪽이 더
쪽에서 나은 것 같아요. 아, 싫어. 이쪽에서 원래. 왜냐? 설명할 게 하나 있어. 뭔지 아세요? 혹시? 뭐가 있죠? 회전 시트가 됐지 않습니까? 뒤보기가. 그랬을 적에 전동 침대 시트를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은 자주 설명을 했죠. 발을 올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 예. 네. 이 상태에서 자, 한 가지 추가된 게 뭐죠? 릴렉션 시트. 가운데 버튼 하나가 추가됐죠. 네. 기존 황제 시트하고 모든 조건은 똑같은데 단 하나 추가되는 거 바로 릴렉션. 자, 앞쪽에 들어올리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와우. 상당히 편해졌네요. 반대로 하면 내려오죠. 즉 릴렉션이라는 것은 앞부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시트 전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릴렉션이고 상당히 편하죠. 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또 추가되는 게 있는데 침대 시트로 한번 전환해 볼까요? 네. 네, 침대 시트로 전환할 때 추가되는 거 등판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2초 정도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쪽으로 갈까요? 자동으로 그냥 부드럽게 뭐 알아서 넘어가죠. 아, 이것이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된 거고, 만약에 이렇게 넘어갈 때 캠핑 장비가 딱 수덥. 예, 캠핑 장비 부서지는 건 중요치 않습니다. 아, 캠핑 장비 부서지, 캠핑 장비, 좀 가만히, 캠핑 장비가 고장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전동 침대 시트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자동으로 쓸 때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층이 지는 것을 이렇게 올려주는, 방석을 올려주는 거는, 이거는 전동이 아닙니다.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잠깐이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완벽한 수평. 정말 강조하지만 완벽한 수평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그리고 한 가지 업그레이드 된 부분, 언더소프트를 올려줘야 되는데 언더소프트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2초 이상만 잡고 있으면 뭐 자기가 올라옵니다. 나는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죠. 뭐냐, 팔걸이 부분, 팔걸이도 찍찍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떼어서 베개로 쓸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쪽 거 떼고 마찬가지로 뭐 자기가 올라오면 딱 쓰니까 자동으로. 네, 너무 편초. 점점 편해집니다. 그리고 역시 팔걸이 찍찍해서 뛰면은 이것이 바로 헤드레스트의 연장. 보여드리면은 헤드레스트가 바깥쪽으로 쭉 나가죠. 나간 상태에서 이렇게 끼워주면은 역시도 끼워주면은 최대 1900 정도? 네, 1900 정도 되는 침실 공간이 생깁니다. 헤드레스트는 높이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냥 베개로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리어 텐트, 꼬리 텐트만 치면은 차실이 연장이 된다는 거 지난번 영상에서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장치 부분은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AP330 넣으면 딱이죠. 자, 후속에서도 뭔가 설명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오늘도 역시 후속에서 마무리 하는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전기장치는 다른 영상 참조해주시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 안 한 거, 후속의 커튼, 그리고 상부의 29인치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데 현재 무시동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장치가 없어도 최대 3시간 이상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있다는 것이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이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주시면 저도 멋있게 마무리해야 돼, 심플리님. 자, 오늘은 정말 즐거운 불금. 예, 그리고 불금에 뭔가 새로운 제품, 신제품 뭐죠? 어닝 월. 그죠? 일체형 사이드 어닝도 정말 대단한데 어닝 월도 이렇게 글로벤이라는 마크를 이렇게 찍어서 완성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정도로면은 최고급 승용차 살 돈으로 좀 전에 계약하신 분도 GV80 9개월 기다리셨다가 결국은 황제차박 4인승 플러스 일체형 어닝 계약하고 가셨습니다. 좋은 결과로 보답할 걸 약속드리고요. 이렇듯 승용차 두 대 몫은 아니지만 최소한 캠핑카 기능 그리고 승용 기능 두 가지를 겸비한 황제차박 6인승 혹은 4인승 일체형 사이드 어닝 겸비된 차량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어떠신가요?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아마 일체형 사이드 어닝 차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황제차박 6인승 그리고 회전 시트 차량 가장 많이 출고될 겁니다. 계속 영상에 담아드리고요. 또 특별한 차량들도 모두 영상에 담을 예정이니 아톤24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복받을 겁니다. 자, 오늘은 정말 즐거운 불금. 주말에 뭐 비 소식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톤24 채널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 다 보여드렸네요. 황제차박 6인승, 일체형 사이드 어닝, 그리고 회전 시트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